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2024 안양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안양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생부 종합에 해당하는 아리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아리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순으로 알아봅니다. 예체능 계열 등은 제외한 일반 학과만을 알아봅니다. 먼저 아리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국어국문학과 5명 모집에 7.4대 1, 70% 컷 3.7등급. 영미언어문화학과 5명 모집에 7.2대 1, 70% 컷 4.24등급. 중국언어문화학과 5명 모집에 7.2대 1, 70% 컷 3.91등급. 글로벌경영학과 12명 모집에 12.25대 1, 70% 컷 3.92등급. 행정학과 10명 모집에 7.1대 1, 70% 컷 4등급을 각각 보였습니다.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사이에 합격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아리 학생부 종합전형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 8명 모집에 13.5대 1, 70% 컷 3.82등급.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 5명 모집에 18.8대 1, 70% 컷 4.67등급. 식품영양학과 11명 모집에 16.82대 1, 70% 컷 4.26등급. 컴퓨터공학과 12명 모집에 10.08대 1, 70% 컷 3.77등급. 정보전기전자공학과 20명 모집에 10.3대 1, 70% 컷 4.38등급. 소프트웨어학과 12명 모집에 10.75대 1, 70% 컷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 학생부 종합전형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환경에너지공학과 10명 모집에 11대 1, 70% 컷 4.17등급. AI융합학과 5명 모집에 7.8대 1, 70% 컷 4.09등급. 스마트시티공학과 5명 모집에 2.6대 1, 70% 컷 4등급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아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14명 모집에 10.57대 1, 70% 컷 3.13등급. 영미언어문화학과 11명 모집에 14.09대 1, 70% 컷 3등급. 러시아언어문화학과 14명 모집에 12.79대 1, 70% 컷 3.61등급. 유아교육과 9명 모집에 15.11대 1, 70% 컷 2.94등급이며 신학과는 20명 모집에 9.3대 1, 70% 컷 4.82등급. 기독교 교육과 20명 모집에 4.65대 1, 70% 컷 4.88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경영학과 12명 모집에 12.67대 1, 70% 컷 2.59등급. 행정학과 12명 모집에 11.08대 1, 70% 컷 2.8등급. 글로벌경영학과 야간 30명 모집에 8.13대 1, 70% 컷 4.41등급. 게임 콘텐츠학과 12명 모집에 10.17대 1, 70% 컷 5.58등급으로 가장 낮았으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는 8명 모집에 13.5대 1, 70% 컷 2.65등급으로 높았습니다.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는 14명 모집에 8.64대 1로 70% 컷 3.66등급이었습니다.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10명 모집에 17.3대 1, 70% 컷 3.75등급이었으며 같은 학과의 야간 모집은 15명 모집에 6.6대 1, 70% 컷 4.91등급이었습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는 주간이 30명 모집에 17.83대 1, 70% 컷 3.38등급이었으며 야간이 14명 모집에 5.79대 1, 70% 컷 4.78등급이었습니다. 도시정보공학과는 주간이 17명 모집에 12.29대 1, 70% 컷 3.67등급, 야간이 14명 모집에 6.14대 1, 70% 컷 5.26등급이었습니다. 환경에너지공학과 14명 모집에 7.79대 1, 70% 컷 3.43등급이었으며 스마트시티공학과는 23명 모집에 2.91대 1, 70% 컷 6.16등급으로 낮았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언어문학과 3명 모집에 6.33:1, 70% 3.58등급, 중국 언어문학과 3명 모집에 4.67:1, 70% 3.65등급, 유아교육과 5명 모집에 7:1, 70% 3.08등급, 글로벌 경영학과 6명 모집에 7:1, 70% 3.8등급,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 3명 모집에 7:1, 70% 4.43등급, 식품영양학과 4명 모집에 6:1, 70% 2.73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알아봅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 8명 모집에 6.88:1, 70% 3.74등급, 소프트웨어학과 4명 모집에 6.5:1, 70% 3.83등급, 환경에너지공학과 4명 모집에 5:1로 70% 4.02등급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안양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